안녕하세요. 모든 사람의 보편적인 복지를 위해서 시민운동, 입법운동 등 다양한 활동을 해온 사회복지 전문가, 연구자이자 활동가 유동철입니다. 반갑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을 읽으면서 알을 깨고 사회를 위한 새로운 질서를 만들고 싶었고 편한 길보다 남들이 가지 않는 힘든 길을 가더라도 사회를 바꿔보고 싶은 뜻을 품게 됐습니다. 노동시장에서 장애인 고용이 안 되는 이유가 생산성이나 기술이 떨어지는 이유보다는 차별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연구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열린 네트워크라는 단체를 조직해서 부산에서 서울까지 국토순례를 두 번 반복하고 전국적인 시민운동 등 7년간의 노력을 한 끝에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입법되는 성과를 지켜보았습니다. 사회복지 예산 확보 운동, 형제복지원 진상규명 운동, 그리고 마을 돌봄 공동체를 만드는 운동, 이런 뭐 다양한 활동들을 부산에서 했습니다. 코로나 시절 정부에서 재난지원금 형태로 전 국민에게 20만 원씩 지급하면서 이동 제한, 거리 등으로 묶여있던 소비가 늘어나고 경제가 활성화되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기본소득이 사회에 제대로 정립이 된다면 불평등 완화와 보편적 복지, 경제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사회서비스 예산을 대폭 삭감함으로써 중산층에 대한 복지 지원을 사실상 축소하였습니다. 약자들만을 위해서 복지를 제공하겠다라는 프레임을 만들므로써 보편적 복지라는 국민들의 공감대를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진정한 복지의 의미는 불평등을 줄이는 통합의 수단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2000년 부산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안을 처음 만들 때부터 2007년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순간까지 유동철 교수는 장애인권 보장을 위해 가장 앞장선 전문가입니다. 장애인뿐만 아니라 차별적이고 열악한 현실에 있는 사회적 약자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누구보다 진심인 유동철 교수는 민주당에 꼭 필요한 인재입니다. 저는 사회 불평등을 줄이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본소득, 기본금융, 기본주택, 기본서비스를 바탕으로 한 기본사회 설계와 보편적 포용복지를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이루어가겠습니다.